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국내 해수시장은 해외 해수시장에 비해 턱없이 작기 때문에 해외 해수 관련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짧은 영상이지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산호 중 인도네시아 산호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산호에 비해 운송비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구매 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산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산호의 생존 능력도 좋아 상대적으로 사육하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환경 보호의 이유로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가격대가 높은 호주산 산호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몇달전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름은 에디프라 보우이며 경제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레이트 인도네시아 무브먼트 파티 출신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출신입니다. 그는 임명된 후 성명을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 국가의 수입원 중 산호 수출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즉시 실행하고 싶지만 부작용도 고려하여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출을 반대하는 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의 여러 기업 대표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출을 찬성하는 기업에서는 자연에서 성장하는 산호가 아닌 양식을 통해서 사육하는 산호 수출을 언급했고,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산호 수출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지은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디프라 보우는 운동당 하원 의장까지 역임했습니다. 해당 운동당은 군인 출신이 주류로 있는 정당이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추진력이 강한 정당으로 이해되는데 아마도 수출 쪽으로 결정을 지으지 않을까 합니다. 수출로 결론이 난다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산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